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 선생입니다. 그 중에 그 이율곡 선생이 경몽요걸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군자의 아홉 가지 조건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구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제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족용중이라 해서 군자는 발가짐이 묵직하고 진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수용공이라고 해서 군자는 손가짐이 항상 공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목용단이다 그래서 군자는 항상 눈매가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용지라 해서 군자는 입은 항상 의젓하게 다물고 입을 비죽거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용정이라 해서 목소리는 상대방이 들을 만큼만 내고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용직이라고 해서 군자는 항상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용숙이라고 해서 몸에서 풍기는 기상은 항상 엄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여덟 번째는 립용덕이라고 해서 군자는 서 있는 모습에서 덕이 풍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째로 색용장이라 해서 군자는 얼굴에서는 장엄한 기색이 풍겨야 된다. 이 아홉 가지 구용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군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율곡 선생이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 번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보지 못했다고 한 거죠. 인간 한계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학자라고 말하는 그분도 결국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 마음, 이것은 행동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는 것에는 사실이 틀림없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약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와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좋은 생각, 바른 마음에서 좋은 행동,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생각이나 바른 마음이 없는 곳에서도 군자와 같은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우리는 위선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자분했지만 예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보시니까 거기는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것 같다고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행동과 안과 그 것이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하죠. 이 person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말의 뜻은 가면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면. 다시 말하면 우리를 person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말해도 이 말의 원뜻은 가면이라는 거예요.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할 때 그 가면을 벗기 전에는 그 배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가면과 같은 것이 들렸어야지 있기 때문에 이 가면을 벗기 전에는 실제의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의 여러분은 누굽니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제가 실제의 저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가 실제의 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열은 바로 여러분이 보는 이 모습이 아니고 이 모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실제의 이상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오늘 한번 그 군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만 군자라고 군자라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아브라함을 향해 우리가 신앙의 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들의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훌륭한 신앙의 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베드로, 세례요한, 사도요한, 스데반, 빌립, 이런 신약 성경이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아낌없이 신앙의 군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길이고 예수님 자신은 진리고 예수님 자신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만큼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친 올해 기독교 역사의 인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역시 성경 속에 나오는 군자 중에 군자라고 우리는 아낌없이 찬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율곡 선생이 말하는 군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군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군자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가지고 판가름을 하죠.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참 정말 신사답다. 아, 저 사람은 참 군자같이 행동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군자가 될 수 있죠.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바로 그 뒤의 단계까지 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동의 뿌리인 생각, 그 생각을 성경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행동이 나오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서부터 생각의 단계부터 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생활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생활 신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 아무도 나를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단 생각하면 그 생각 그 순간부터는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비밀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일단 어떤 말을 우리 입 밖에서 내뱉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139편 4절에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는 그러한 진솔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몸부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말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몸부림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우리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다시 바울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군자로서의 훌륭한 점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능력 있는 사도라고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그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친 그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훌륭한 설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바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기쁘게 감수한 그것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 훌륭한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냐. 고린도 전서 15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라고. 모든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 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을 바로 이러한 고백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의 능력도 그의 훌륭한 설교도 그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전해로 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일을 하나 맡길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사람을 한 사람 찾아오너라. 천사들이 쭉 돌아다니다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두 사람을 찾았는데 우리가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한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지혜는 아주 많은데 사람이 좀 겸손하지를 못하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지혜가 없는데 참 겸손한 것 같아서 두 사람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은 지혜는 없지만 겸손한 사람을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니라.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바울이 겸손해서 그런 고백이 나온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평생 가도 이런 고백 한번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 그렇게 피상적으로 하는 고백 말고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진정한 고백은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까? 초대 교회를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그 능력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능력을 어디서 찾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진솔한 그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심과 생각을 낱낱이 고백하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으로부터 해서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결단으로부터, 그렇죠? 가면이 아닌, 보이는 내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그런 진솔한 고백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서는 거기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로 신앙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다윗을 신앙의 훌륭한 군자 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 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 것은 결단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 내놓고 내가 기분이 언짢다고 해서 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로 결단이라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빼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놓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이건 용기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도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 훌륭한 신앙의 인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한꺼번에 변화시키니까 그렇게 되었다. 천만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뒤로 바울이 얼마나 자기 훈련을 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훈련을 했어요? 바울이 그런 훌륭한 것은 철저한 자기 훈련으로부터 만들어진 결과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은 주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은 우리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바울을 훌륭한 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본문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째, 그는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 그 배경에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은혜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런 확실한 은혜관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 그것을 가리쳐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파당 문제가 있었죠. 은사 문제 있었죠. 음행 문제 있었죠.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있었죠. 우상 제물의 문제 있었죠.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 취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고, 너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예수파고. 바울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거죠. 더 중요한 은혜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뒤로 밀어놓고 엉뚱한 것 갖고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책망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에서 피로 값주고 세우셨죠.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우리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한다면은 여러분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를 피값으로 세우신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법이 주장하는 교회 시끄럽습니다. 골치 아파요. 법이 주장하는 교회. 교회는 무엇이 주장해야 합니까? 교회는 은혜가 주장돼요. 은혜. 은혜가 없는 교회는 법이 나서서 법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법은요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일 우리가 법 갖고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헌법이 있죠. 헌법. 교회 헌법. 저는 지금 제 책상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느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것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똑같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비슷한 것을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있어도요, 복음은 절대 비슷한 것 용납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똑같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바울은 다른 것을 다 관용하는 자세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 복음 부분에 와서는 바울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복음은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문제 갖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책망한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죠? 그다음에 바울은 자기 직분에 대한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죠. 4절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천한다고 말하고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자기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직분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주신 직분이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직분관이 철저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충성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이 분명한 직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믿음 교회를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이 직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이 뭐 그 교회 생활 그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교회에 대한 충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직분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직분의 귀중함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은요,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는 펑펑 웁니다.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난 감격에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세례를 받을 때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을 때요 임명장을요 액자에다 해갖고 벽에다 다 걸어놔. 그 다음에 또 임명장 받으면 그 옆에다 다 걸어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대충대충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크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교회 생활 뭐 이거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그다 받는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니요.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직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한다면 직분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요 대충 넘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교회에 관계된 것은 여러분 대충 넘기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대충 넘겼어요? 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 앞으로도 그러자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부분만 본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봐서는 안 되죠.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없다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는 그런 바울이 고백이 없었다면 복음 증거하는 이로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이
전혀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 바울을 바울답게 만들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풍성한 삶에 대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비밀을 압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하면서 얼마나 미련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천국이 있다, 보이지도 않는 지옥이 있다. 나중에 봐야 알죠. 그렇죠? 나중에 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풍성한 삶의 가치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 큰 고난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 모든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도바울처럼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못합니다. 그렇죠? 모르면. 여러분 구절이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 해도 신앙의 군자죠. 참 훌륭한 우리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며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용기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그는 은혜의 가치를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진솔한 고백이 있었기에 자기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고,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풍성한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삶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봅니다. 세상적인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그 용기와 결단을 우리를 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에 그것을 통해서 그런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진솔한 용기와 결단 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귀한 역사로 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도 남는 복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